1번부 네 번째 경기, 오늘 중계 다섯 번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SNT기어스는 대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남일건설 김용민 선수, 김경렬 선수, 전상용 선수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KT에서 센터죠. 네. 예, 활약하고 있는 예, 김민욱 선수의 친형이고요. 네. 예, 전상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번부의 생활체육이라고 하죠. 예, 아울스 소속의 뭐 동아리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센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일건설은 NIS의 뒤를 바짝 이어서 11승 3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SNT기어스가 이전 경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5승 8패 이것도 승리를 한다면 또 5위권까지 진출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SNT기어스는 예, 김영민 선수의 예, 김영민 8번이죠. 지금 넘버가 보이는 김명석 선수의 예, 네. 개인기가 좀 예,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유니폼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네. SNT기어스고요. 남일건설 조금 무슨 색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두운 색을 입고 있는 네, 남일건설 주색일까요? 네. 회색빛의 그렇죠? 유니폼이 예. 지금 잡은 이 팀이 남일건설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밑으로 전달 전상용 득점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1대0 저득점이 네.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포스트업률도 예, 상당히 좋거든요. 예. SNT기어스 타이트하게 맞고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라인 크로스 공격권을 그렇죠. 넘겨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SNT기어스는 승리를 거두려면 전상용의 포스트업을 좀 차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렇죠. 김경렬 선수 역시도 3점슛 능력이 상당히 슈퍼면 제가 말씀드렸던 포머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동윤 선수의 포효 공격권을 가져왔죠. 의도적인 포효일 수도 있지만 세 명밖에 뛰지 않는 또 SNT 기어스의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전상용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예. 어떤 예, 그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예, 네. 긍정적으로 어떤 게임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김명석 점프슛. 네. 제자리 점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서전트 점프가 상당히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STS는 저런 부분들이 김명석 선수의 개인기가 지점으로 좀 바뀌어야 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전상용이 이번엔 김경렬에게 전달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네.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그 남일건설 쪽이 완성도가 좀 높아 보이죠. 네. 예. 2대 0. 어쨌든 뭐 이번 대회 나온 빅3 중에 한 팀인데 네. 뭐 DSB는 또 DSB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남일건설은 또 남일건설만의 색깔. 또 NIS는 또 NIS만의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김용민 선수와 남궁준수의 신경전도 또 하나의 볼거리였거든요. 그렇죠. 두 네. 팀이 붙을 때마다. 맞습니다. 자, SNT 기어스 이동윤 선수 어려운 자세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3대 0 전상용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슛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이제 포스트업이 완성도가 높거든요. 네. 네. 오늘도 역시 뭐 그 위력은 그대로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남일건설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떤 뭐 신장이나 예, 어떤 뭐 세기 그리고 예, 어떤 그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죠. 4대 0. 반면 SDGS는 예저 8번의 김명수 선수의 좀 개인기가 좀 빛을 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12초 시간을 모두 활용을 하면서 남일건설 쪽으로 김경렬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8분 10여초가 남아있고요. 2점 슛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김경렬 골 밑에서 이번엔 파울. 그 서울대회 때는 저 남일건설이 당시에는 그 전상용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는 예, 상대팀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김경렬 선수가 3점 2점 슛을 한 6개에서 7개 정도 예, 성공시켜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예, 거의 14점인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얻은 적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날은 상당히 그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슛 동작에서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SNT기어스는 파울을 현재 3개째 범하고 있고요. 자유투? 네, 어쨌든 뭐 파워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예. 남일건설 SNT기어스가 지금 어쨌든 하드웨어가 좀 딸리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약점들이 그 전상용이나 김영민 선수를 통해서 확실히 지금 남일건설 선수의 공략이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상용 공으로 네.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라인 크로스. 네. 지금 보셨지만 두 선수 컨택이 좀 심했지만. 두 선수 다 어떤 실린더를 정확히 지키면서 힘대 힘으로 붙은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은 파울콜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센티기어스의 공격. 김명석 오픈 찬스입니다. 2점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동현 선수의 머리를 한번 쳐주는 그렇죠. 일석 2조의 예. 효과. 예. 4대2. 스티어스는 저 분이 그 필수 공격 루트죠. 예. 그렇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죠. 김명석의 깔끔한 예. 2점 슛. 자 이제 남일건설 골 밑에서 예. 전성용이 잡으면 일단 슈팅까지는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3x3 리그 중에 가장 그 볼만한 매치업은 전상용과 방동원 선수의 매치업입니다. 네. 예. NIS와 1, 2위 팀 간의 대결이고요. 그렇죠. 에어볼이 나면서 예. 공격권 넘어갑니다. 5대2 석점 뒤져있는 SNT 기어스. 예. 전상용 선수가 지금 하는 저 포스트업 기술과 포스트업은 그 생활측에서는 거의 막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차트랭 근처에서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김명석의 득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5대3 완벽한 오픈 찬스. 저렇게 전상용을 내버려 두면 무조건 네, 실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지금 전상용 선수가 5점 가까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어쨌든 STS는 예, 외곽 당장은 외곽을 좀 주더라도 저 인사이드 전상용의 인사이드를 좀 막아내는 기술이 막아내는 수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의 득점까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여기서 골 밑에서 네. 공과 관계 없이 또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몸싸움 과정이었죠. 김용민의 2점 슛 들어갔습니다. 8대 3 5점 차. 지금 뭐 슈팅 동작에 파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공격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스티기어스의 득점 석점 정도밖에 나와있지 않아요.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용민의 리바운드 좀 어렵게 가죠. 예, 김용민을 역시 김용민이 막히다 보니까 예, 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전상용 골 밑에서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서면서 슛 반칙을 얻어냅니다. 전상용, 김용민, 김경렬 남일건설이 내세울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 그쵸. 확실하게 에스티기어스를 압도하고 있어요. 네, 압도를 완전히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네. 에스티기어스가 어느덧 파울이 5개째 네. 전상용 자유투 짧았습니다. 김명석 바운드 패스 이동윤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오픈 찬스. 김명석 던지지 않았어요. 트래블링이죠. 네. 왜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게 어쨌든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앞선 네. 경기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예, 좀 자신 없는 플레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오픈 찬스를 놓치면서 네. 다시 한번 에스티기어스 네. 이동윤 김명석 같은 위치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선수가 좀 자신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네. 네. 첫 번째 대시바에 보여줬던 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뒤쪽으로 김경렬 먼 곳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셨지만 저런 슛이 간간히 들어가거든요. 네. 네. 남일건설이 10점을 네. 완성시킵니다. 저 상대 보십시오. 상대 뭐 자세도 어렵고 예. 네, 점프 슛이었는데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쏜다는 표현과 던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 사실 저게 던지는 슛을 가꿨거든요. 네. 네. 10대 3, 7점 차를 만들고 있는 남일건설. 상당히 이제 득점과 관련된 이제 센스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렬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SNT 기어스 김명석 선수가 무언가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경렬 선수의 2점 슛이 나올 때 그 밑에서 또 김용민 선수 또 승부욕이 네, 있잖아요. 네, 김용민 네. 선수 엉켜 있는 모습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예, 몸싸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코를 좀 해달라라는 그렇죠. 예, 요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민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예. 좀 약간은 파이팅이 많이 넘친다라는 표현이 많을 그렇죠. 정도로. 네. 열심히 하는 거죠. 예. 네. 어쨌든 뭐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 이후에 2점 슛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남일건설 쪽으로 공격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ST기어스가 분위기 전환하려면 김명석 선수의 좀 득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김명석 선수가 아직까지는 대시와 보여줬던 첫 번째 경기에서의 모습이 조금은 사라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유투구 던내고 있는 전상용 거의 아직까지는 예, 그 STGS에서 전상용을 막을 도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티파울까지 걸렸어요. 네.
이제 남일건설의 파울은 모두 아 에스텐기어스의 파울은 남일건설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명석, 김명석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저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12대 4. 예, 어쨌든 예, 그 에이스는 예, 에스텐기어스의 에이스는 김명석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이동윤을 제쳐내면서 예. 13대 4, 9점 차. 예. 이동윤 2점 짧았고요. 전상용이 잡아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예, 앞서고 있죠. 네. 예. 김용민 던지지 않아요. 김경렬이 던지죠.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동윤이 쫓아가 봅니다만 늦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전상용 선수도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 모습인데요. 네, 네. 공격권은 일단 SNT 키오스로 가겠습니다. 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SNT 키오스. 네. 이동윤, 김명석 베이스라인 근처 김용민의 머리 맞고 공격권 그렇죠. 가져옵니다. 네. 김경렬 네. 김용민 다시 한번 김경렬 네, 패스 플레이 좋았고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김명석 예. 잘 따라갔죠. 이번에 수비가 성공한 거죠. 네. 김채린 던집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스티어스는 네, 좀 네, 공격이 안 되더라도 좀 정돈해서 한 번쯤은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김경렬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네. 수준 높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14대 4, 10점 차. 막슛 아니었나요? 막슛. 네, 좀 표현을 달리 해봤습니다. 예. 자, 김용민 네. 외곽으로 빼주고요. 던지지 않아요. 네.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는 남일건설 이제 던집니다. 김경렬, 김용민의 리바운드, 전상용. 지금 SNT 기어스 선수들은 좀 지쳐 있어요. 세 그렇죠. 명의 선수가 네. 교체 없이 두 경기를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은 페인트존에서 그렇죠. 3초 이상 네. 머물면서 네.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수씨였는데요. 네. 네. 어이쿠 하고 던지시죠. 네. 나름 저는 손목에 스텝을 줬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김경현 선수가 저런 거 보면 이제 센스가 좋은 겁니다. 네. 대부분 저런 경우에는 골밑 슛으로 연결을 하는데 또 수비 선수가 이제 달려드니까 먼저 슛을 어쨌든 컨택이 되면 성공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네. 그 때문에 그 세미 레이업 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군요. 예. 재빠르게 슈팅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작으로 예, 득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 다 30초의 타임아웃을 모두 활용을 하면서 3분 36초의 시간을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김경현 선수는 지금 땀을 흠뻑 흘렸죠? 네.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김명석 이동윤에게 이동윤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드리블 미스는 약간 이제 지치거나 했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앞선 게임에서도 두 번째 경기였죠? 네. 그때 뭐 대시 경기에서 많이 지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체력적으로 예, 좀 문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5대 4, 11점 차. 네, 그렇죠. 네. 김채린 던져봤습니다만 네. 공격권은 남일건설이 넘어갔고요. 골 밑에서 전상용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16대 4, 12점 차. 그리고 네. 이동민의 득점 네. 10점 차. 확실히 타임아웃을 갖고 난 뒤에는 골이 많이 들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일건설 점프슛 이번에 이동윤의 리바운드 백커트 이후에 김명석 자유투라인 근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좀 급하죠. 네. 김명석 선수가 앞선 대시아 경기와 좀 다르게 좀 이제 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 거리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18대 6, 12점 차 남일건설에게 남은 점수는 석점. 이동윤 상대에게 패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좀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경렬 네. 짧았어요. 네. 어쨌든 좀 의식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좀 김명석 선수가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 왼쪽으로 전달. 이동윤 오픈 찬스인데요. 아무도 네. 마크를 하지 않아요. 김용민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점 남은 그렇죠. 남일건설. 네. 점수차가 어느덧 10억 점차 리버스 레이업까지 네.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조금은 늦어 보입니다. 네. 골밑 쪽 전상용이 마무리를 하면서 네. 2분 남기고 남일건설이 SNT 기어스의 21대 7 대승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게요. 가벼운 승부가 되고 말았네요. 네. 네. 다음 경기가 이제 DSB와 영푸드 시스템 경기인데 이 경기도 네. 좀 기대가 되는군요. 네, DSB와 그렇죠. 영푸드 네. 시스템 그리고 이어서 에너스킨 대시 네. SNT 기어스와 팀 우지원의 경기까지 연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 실내체육관입니다.
오픈부 플래티넘 세컨드의 오승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